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도 조정을 좀 크게 받았었는데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유동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변동성 장세죠. 그냥 일방적으로 쭉 모든 시장, 모든 지수, 모든 업종 오르던 그 장에서 이렇게 업종별로 또 지수별로 이렇게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 종목 30개 가운데서 뭐 캐터필라 같은 거, 디즈니 이런 쪽들이 제법 올랐어요.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뭐 디즈니만 오르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 이런 쪽에서 좀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 쪽이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일 큰 이유는 그동안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것이고, 또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현재의 실적 이런 것보다는 미래 성장 가치 그리고 미래의 실적 개선을 갖다가 가격에 반영하는 기술주들이었다고 본다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그 할인율이라고 할수 있는 시장 금리가 요즘 계속 오르니까, 분모 쪽이 오르니까 그게 이제 부담스러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간 차트 보시면은 저런 상황이에요. 차트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실 것은 아래쪽에 저 자막을 치우신다면은 거래량하고 아래 사이가 보이실 텐데, 거래량 쪽에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팬데믹 이후에 쭉 올라오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이 시장에서 수익을 충분히 누린 세력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거고, 신규 진입 세력들은 지금 매수에 열중하고 있다 볼수 있겠는데, 자 이제 어제 20일선은 물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다음 차트도 보신다면 월간 차트인데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전후에서부터 흐름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이 지금 이제 좀 너무 오랜 기간을 펼치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1월 월봉이 거의 십자형 도지, 지금 2월도 아직 거래일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 폭발에 뭐 기술적 보조 지표들의 저 과매수 국면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 조금은 긴장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어제 이제 좀 이슈가 된 거는 이 빅숏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 네, 왼쪽은 그 영화 빅숏에서 이 마이클 버리 역을 담당했던 배우 크리스찬 베일의 모습이고요. 뭐 최근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마이클 버리였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시장이 마치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했다 하는데, 아래쪽에 비즈니스 인사이드 기사에서 줄거운 부분만 보신다면은 아주 극단적인 스페큘레이션 투기장이죠. 그리고 데트, 이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붕괴를 몰아올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말도 재밌네요. 자기의 이러한 워닝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시당하고 있는데 언제처럼 마치 2007년, 2008년 그 당시 서프라임 모기지 이거 좀 문제 있어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던, 그걸로 저 사람은 명성도 얻었고 부도 획득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때처럼 지금도 무시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이제 결국 트위터에다가 올린 차트가 시사하는 바는, 파란색은 우리가 늘 눈에 익은 S&P 500입니다. 그러면 이 S&P 500과 거의 거울을 맞댄 듯이 가고 있는 빨간색, 이거는 뭐냐? 좌측인데, 좌측에 좀 희미해서 잘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축관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즉 내려올수록 규모가 큰, 숫자가 큰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진 대트예요. 즉 지금 시장에 우리로 치면 신용 거래하는 그빚 내서 지금 투자하는 그 규모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저 부분이 늘때저 부분이 즉 지금 도표상으로는 빨간색 선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빚으로 투자하는 양이 많아지면은 주가는 올랐고, 주가 빠지는 가운데 그게 좀 회수되다가 하는 그 상황인데요. 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 선은 뭐 역대급이라기보다도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버리의 한번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이제 예, 지금 한 2월 16일쯤에 나왔던 서울경제 기사는 테슬라 주가 90% 폭락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00달러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이게 900 찍고 지금 이게 700대까지 내려온 테슬라를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12월에도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나 지금 테슬라 공매도 쇼치고 있어라고 해서 그 이후에도 또 치솟아 왔는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숏마인드는 버리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그다음 기사 또 중간에 기사 보시면 뭐죠? 미국의 정부 부양책은 물가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게 GDP 대비 부채가 높아지고 있고 광의 통화량 M2라고 하는 이 부분도 너무 즉 돈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소매 판매와 PMI V자 회복 가리키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나 금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재밌는 표현은 그겁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인플레에 대한 안전 투자처가 될수 있느냐? 그런데 결국 미국 정부는 이 달러에 대한 경쟁자는 억압하러 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마이클 버리의 이 어떤 평소 뉴스화되고 있는 그의 생각들이나 발언을 보자면은 저는 이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비상식적이고 좀 과도하다 싶은 정도의 현상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는 어떤 상식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나스닥은 빠졌는데 나스닥 털고 아마 경기 민감주 아니면 금리가 최근 오른다고 해서 은행이나 보험주 쪽으로 오르는 그런 식의 또 순환매 양상도 지금 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나스닥 지수 어차피 오를 만큼 또 오르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기술주들에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가 90%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테슬라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대표님은 어떻게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넘버원 주식인데 애플, 뭐 테슬라 이쪽이 굉장히 많고 요즘 들어서는 뭐 이항 같은 종목들도 새해 들어서 뭐한 다섯 번째 해당하고 캐피탈 처치 캐피탈 뭐 이런 쪽도 많이 하던데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일간 차트 보시면은 일목균형표를 가져왔는데 이제 구름대 안에 접어들었다 하는 얘기는 저기 이제 뭐한 650불인데요. 구름대 하단이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생각. 구름대도 이탈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좀 이제 뭐랄까요? 차익 실현이 되었건 손절이 되었건 좀 가속화될 수도 있다 하는 그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월간 차트 보시면은 그다음 차트가 월간인데요. 그다음 차트 월간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제가 제목을 잘못 보냈습니다. 이거는 월간입니다. 월간인데 이 흐름 자체를 보시자면은 아니요 아니요 테슬라 그냥 월간 차트 예 아래쪽에 저 자막을 한번 치워봐 주시죠. 지금 거래량하고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하고 RSI 같은 걸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자이 차트를 보시면서 나 여기서 지금 최근 고점 900불보다 제법 내려왔으니까 싼 맛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건 좀더 기다려야 종목이든지 아니면은 자칫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신가요? 테슬라 매니아 분들은 전자일 것이죠. 야, 이거를 갖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 이 종목은 달라. 이제 하나의 신앙의 단계죠. 그러나 이제 뭐 상식에 입각한다면은 이거는 기다려 주는 것이 맞는 종목입니다. 아니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현금화를 생각해 할 법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저는 마이클 버리의 견해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일단 마이클 버리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 현금 이익 실현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국채 금리의 상승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한 2주 동안 뭐 월가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또 국내에서도 뭐 여러 경제 채널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른 이슈이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상승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뭐이 부분 갖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에 저는 좀 가끔씩 놀라는데 금리 인상은 연준이나 22BOJ가
통화정책 회의 때 우리 기준금리 미국 같으면 연방기준금리를 갖다가 지금 제로에서 0.25%인데 이걸 뭐몇 BP 더 올릴게 이런 게 금리 인상이죠. 그런데 지금 연준의 약속은 뭡니까? 어지간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우리 금리 안 올릴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뭐 래리 서머스를 비롯해서 전직 전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지냈던 윌리엄 더들리 같은 사람들. 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까지 했던 올리에르 블랑샤르 같은 사람들, 굉장한 석학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합니다. 과연 연준 지금 말하듯이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시장이 궁금해하는 거는 요즘 금리가 너무 오른다는 것이죠. 그 보여드린 관련 슬라이드 첫 번째 거 보시면은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키리치라고 볼수 있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에서 BEI라고도 하는데, 지난 주말에 2.14%까지 올라왔습니다. 꽤나 올라왔죠. 자, 이 BEI는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가 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요걸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지난 주말 현재 미국채 10년물 1.34%. 자, 이게 밤 사이에 한 2.7BP 더 올라갔습니다. 즉 1.367 라운드까지 갔단 얘기예요. 그런 상황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자꾸 오르고 있고, 아래쪽에 US 10-year TIPS는 물가 연동 국채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현재 마이너스인 이유는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만기에 가서 그 당시 인플레이션율만큼을 플러스해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이 차트 전체가 보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미국채 10년물 네, 저 부분도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실질금리거든요. 저기서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에서 TIPS 수익률, 물가연동채 국채 수익률 뺀 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고 이것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봐주신다면은 이른바 일드 커브입니다. 수익률 곡선이죠. 수익률 곡선에 지금 파란색으로 가장 선명한 것이 금년 2월 현재입니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희미한 저선은 뭐냐? 2019년, 재작년 2월이에요. 2년 전. 그다음 가운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푹 꺼지는 게 작년 2월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그게 보여서 이 그래프의 의미가 좀 불분명한데, 아래쪽에 X축을 보시면 1M, 3M, 즉 1 month, 3 months, 1 year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죠. 만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죠. 만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면 만기가 길수록 이자가 더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드 커브는 원래 우상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상향하는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 이제 스티프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평평해지면 플래트닝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1년 만기, 한 달짜리나 3개월, 1년짜리보다도 2년, 5년, 10년, 뭐 이런 것들이 금리가 더 낮아서 우리 작년 이맘때 한참 얘기했던 게 뭐야 이거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지금 들어서 이제 장기 금리가 쑥쑥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다음 슬라이드까지 한번 보시면은 그다음 슬라이드에 이 선이 의미하는 거는 네, 파란색 선은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1년 국채 수익률을 뺀그 스프레드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장기 수익률에서 단기 수익률 뺀게 플러스가 되는 게 마땅한데, 저 빨간색 선 가운데 제로를 하회하는 저 구간이 뭐였느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10년물이 1년물보다 낮아졌던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정상화되고 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죠? 희미하게 음영 처리한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보입니다. 지금 빨간색 선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의 인버티드 일드 커브. 일드 커브가 뒤집어진 금리 역전이 생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꼭 7번에 걸쳐서 경기 침체가 왔었단 얘기예요. 작년에 우리 10년물에서 1년물 뺀저 장단기 금리 차가 살짝 마이너스 접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오른쪽 끝부분. 그렇다면 지금 연준이나 뭐나 할것 없이 다들 이렇게 별소리를 다 해가며 말도 안 되는 듯한 얘기를 해가면서 어쨌거나 다 해보겠다. 뭐든지 하겠다라고 나서는 이유는 이번에 또 저런 식의 음영 처리될 만한 경기 침체를 올것 같은데 이걸 한번 막아보겠다고
에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1조 9천억 달러를 갖다가 뭐 통과시키고 나면은 인플레 다시 인플레랍니다. 죄송합니다. 인프라 다시 한번 재구축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또 뭐 3조 달러를 쓰겠다는 도 이런 소리를 하니 그 돈 어디서 뭐 땅 파서 나오나요? 다 또 국채 발행하고 그 국채 발행한 거 연준이 찍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국채가 막 발행될 수밖에 없으니 국채 가격이 싸지는 상황에서의 금리 상승. 그 금리 상승은 아무래도 주가에 대해서 매력을 낮추는 특히나 그 기술주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은 흐름이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